안녕하세요, 레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제가 유튜브를 했던 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목이 좀 쉬었는데 지금 감기 때문에 약간 기침 때문에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올해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영상 올린 것들이 몇 개인지 한번 좀 봤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요 아래 것들은 그 전에 간간이 필요했을 때마다 동영상 업로드용으로 썼던 거고, 이 프라이데이 영상, 혼자서 보드게임한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보드게임 영상을 뭘 찍을까 고민하다가 혼자서 게임하는 걸 찍었던 이유는 이게 가장 빠르게 내가 손쉽게 찍을 수 있는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보드게임을 이제 플레이한 영상이 다 흔치 않은데, 보드게임은 PC게임과는 다르게 스크린 하나로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카메라도 여러 개 필요하고. 근데 혼자서 보드게임하는 영상은 제가 할수 있겠더라고요. 이 위에서 쳐다보는 카메라 세팅만 하나만 해주면 되니까요. 이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아이폰을 그냥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었죠. 이렇게 프라이데이, 판타지 디펜스, 막 이런저런 핸드메이드한 게임까지 포함해가지고 1인 풀 게임을 막 했는데, 이때는 정말 거의 영상을 편집도 거의 안 하고 올렸기 때문에 영상 올리는 게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막 다음엔 뭐 해야지 하고는 1인 풀 게임을 많이 샀었는데, 아직도 못 해본 게임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게임이 1인 풀 해야지 하고는 한 10개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1인용을 영상을 올리려고만 샀던 게임이. 근데 언제부터였더라? 이렇게 쭉 올리다가 여기 있네요. 7개월 전이 화이트 채플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제 보드게임 수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올렸죠. 이때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보이고 영상을 처음 찍어봤었어요. 왜냐면 좀 혼자 게임하는 걸 올리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제가 약간 성격상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똑같은 걸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그 테마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라고 해서 찍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죠. 아, 더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혹은 더 재밌게 하시던데 좀 어정쩡하게 한것 같다고 느낌을 받았어요. 어정쩡한 영상이었다고 해야 할까? 그러고 나서 이어서 했던 게 역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프리드리히를 이제 소개했죠. 이때도 여러 가지로 편집도 많이 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영상이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좋아하던 역사 콘텐츠 채널에서 딱이 7년 전쟁을 테마로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떠올라서 시작했던 거였어요. 다음에 이 스프링 매드 펀칭은 이게 되게 처음 해봤던 시도인데, 이제 뭔가 게임을 개봉해서 펀칭하는 거를 그냥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 해서 시도했던 거였어요. 그다지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험. 이거 근데 사실 편집은 엄청 힘들었어요. 이 펀칭하는 소리를 뭔가 모아놓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커팅을 했는데, 아, 완전 노가다였어요. 다시 절대 안할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고. 그또 혼자 게임을 막 하다가, 이번에는 또 게임 한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소개하는 걸 했었죠. 여기 할리갈리 순발력 게임이랑 이제 커플형 게임. 이 썸녀는 사실상 약간 유튜브 검색을 유도해 보려고 하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뭔가 조금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제목을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봐줄까 라는 실험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뭐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 많긴 한데, 그다지 제가 의도했던 것만큼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드게임 정보 검색에 대한 영상도 올리고, 또 VR, 제가 관심 있는 주제와 보드게임을 연관시키는 컨텐츠, 사실 앞으로도 이런 걸더 많이 할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또 1인 풀 게임을 하다가 리코첼 로봇을 1인풀 하는 거를 이제 찍고 나서, 그냥 리코첼 로봇을 함께 할수 있는 영상이 어떨까 해가지고
주르르르 하루 1분 리코첼 해가지고 1분짜리 영상을 엄청나게 올렸죠. 1분 동안 함께 리코첼 로봇 길 찾기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라이브 후기, 보드라이브에 우연히 참여해가지고 같이 영상을 찍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소감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했던 게 성격과 보드게임 컨텐츠. 이게 이제 제 시리즈로 했던 건데, 제가 올해 배웠던 어떤 지식이랄까 했던 것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어가지고,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그 성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됐었거든요.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격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올해 가장 배웠던 큰 교훈이어서, 그걸 더 자세히 책을 읽어보고 배웠던 내용을 찍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보드게임도 함께 연관시켜 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근데 이게 컨텐츠 시리즈로 하니까,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열정 가지고 하는데, 중반 넘어가고 나서 보면은 이제, 되게 힘들어요, 뭔가. 아씨. 앞에 거만큼 내용이 많지도 않고, 뒤에 거는 뭔가 앞에 거랑 끼워 맞춰가지고 뭔가, 형식을 뭔가 내가 끼워 맞추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5개, 5부작 완성편으로 하니까 되게 마음은 좋았어요. 완결이니까요, 하나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리즈로 생각했던 게,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옛날에 했던 디플로머시 게임 내용을 이제 시리즈로 하기 시작했죠. 이거 사실 영상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굉장히 영상 편집 기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시도했던 건데,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 지금 5번째 영상도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편집이 너무 노가다가 많고, 그걸 좀더 노가다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막 여러 가지로 편집 기술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결국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영상 방식, 뒤에 영상을 띄우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컨텐츠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다음 시리즈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외교 전쟁 게임을 중간에 멈출 생각은 없어요. 끝까지 할 겁니다. 언제 완성할지가 문제인 것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사가 제가 올해 들었던 관심사 중에 하나여가지고, 특히 알파고는 진작에 제 관심사였고, 그 뒤에 점점 다른 보드게임에서도 그런 인공지능들이 인간의 최고 실력들을 이기는 뉴스들을 보고 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시작했던 거였어요. 근데 하필 첫 번째 골랐던 체커가 워낙 스토리가 뭐랄까 영화 같은 스토리여가지고 되게 길어졌어요. 4부까지. 참고로 다음 시리즈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긴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4부작 완결 체커 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대본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보시면은 썸네일도 별로 심플하게 하고, 영상도 그렇게 자막도 많이 안 넣고 편집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결국에는 유튜브는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전문 편집자가 아니기 때문에 편집에 너무 많은 힘을 쏟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욕심을 좀 버려야겠다. 내가 이 마치 PPT 만들다 보면은 PPT 내용 채우기 전에 약간 줄 맞추고 그림 크기 사이즈 맞추고 하는 그런 거막 신경 쓰는 거잖아요. 전좀 그런 게 보이면은 그런 거다 여러 가지 다 깔끔하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야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성격인데, 그렇게 하면은 PPT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컨텐츠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 때는 가장 공을 들였던 게 대본이었어요. 참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내가 만족할 만큼
내용을 이해하고 그거를 대본으로 옮기고 순서가 부드럽게 대본을 고치고 고치는 작업을 꽤 많이 했던 영상이었어요. 물론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것도 뒤에 이제 다음 편은 아마 알파고 편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준비 중이에요. 역시 좀 더 편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크로마키를 활용한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벌써 영상 올린 지 2주가 지났네요. 이게 좀 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몸 건강도 있고 제가 올해 중후반에는 이제 건강을 챙기는 거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언제였더라? 이 영상을 제가 아마 한 달 가까이 못 올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디였지? 그 디플로머시 첫 번째 올린 건 그 다음 거 사이였을 거예요. 이때가 아마도 제가 건강이 최악이었을 때였고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어떤 자세든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무조건 누워있고 혹은 서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고 싶어도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고 영상을 편집하려고 해도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몸이 허리가 버티질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쯤부터 요 두 달 전 정도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1대1로 필라테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자세에 필요한 근육들을 기르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은 꽤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게 됐고 덕분에 이렇게 그 뒤로 영상들을 그나마 올릴 수 있었죠. 내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이 올렸던 건 역시 1인풀 게임이었네요. 1인풀 게임이 편집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지만 저는 원래 같은 걸 좀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을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보드게임에 연관된 것들을 계속 올리고 싶어요. 내년 2020년에도 새로운 영상들을 요 디플로머시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보드게임 관련된 컨텐츠들도 게임을 소개하는 것도 좀 많이 올리고 싶어요. 지금은 좀 더 제가 좋아하는 미디움 라이트 난이도의 게임들 그리고 초보자들을 위한 게임을 좀 소개하는 거를 많이 찍고 싶습니다. 좀 오늘은 수다 같은 방송이었는데요. 좀 다들 2019년 마지막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2020년 내년 새해에 다시 뵙죠.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